쭉 가면서 아 저기는 이제 중앙선이 생기네요. 점선에 중앙선이 생겼어요. 저 택시 저기서 좌회전하려고? 저 점선 저못 넘어가요. 이야 택시가 오른쪽에서 나오는 좁은 길에서 나온 택시가 택시 손님 급하게 손님 태우러 가려고 아이고 예 아마 콜 받고 그런 것 같죠? 이 황색 점선은요 추월이란 뭐야? 갔다가 여기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갔다 되돌아와야 돼요. 그냥 가기만 하는 거 좌회전은 안 돼요. 그건 중앙선 침범인데 근데 아직까지 넘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처리되진 않습니다. 아니 이거 저한테 잘못 있나요? 제가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니고요. 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택시가 당연히 멈춰야죠. 저기 보행자도 있고요. 예, 보행자도 있는데 근데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제가 가는데요. 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쇼 이거.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택시는 아이 100대 빵이 어딨어. 그리고 신호도 없는 교차로 개념이지. 그러면서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런답니다. 아, 블박차 운전자는 제 잘못이 있다면 제가 거의 지나간 잘못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 100대 빵이네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아무리 신호도 없는 교차로 개념이라 하더라도 저건 100대 빵이 옳지요. 근데 말입니다. 아, 이게 소송 걸었어요. 블박차 보험사가 소송 걸었는데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판결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1심 판결. 1심이네요. 네, 1심. 작년 9월 9일 날. 그리고 본인이 보조 참가하셨어요. 아, 블박차 보험사가 택시 보험사를 한게 아니라 택시 회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보험사에서는 피고 보조 참가. 야, 양쪽의 보조 참가. 상대편 보조 참가는 택시 공제조합이죠. 네,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가 원고 보조 참가. 결과는 오잉? 80대 20? 이랜. 아, 이걸 80대 20이래요. 서울지방법원 판사님이. 그래서 항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항소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은 이거 항소하면은 변호사비 200만 원에 들어요. 내 200만 원 지금 얼마 깎인 거예요? 아, 167만 원 청구해갖고 129만 원, 130만 원 됐으니까 37만 원 받기 더 받자고 200만 원 들여서 항소한다고요? 우리는 항소 안 해줘요. 끝까지 항소 안 해줬어요. 저게 무슨 200만 원까지 들겠습니까? 변호사비 50만 원이면 되지. 50만 원 들여서 해갖고 나중에 30만 원 받으면 되지. 예. 그래서 본인이, 으이씨, 안 해준다고? 항소 안 해준다고? 알았어. 한 변호사가 보험사가 항소 안 해줄 때는 원고 보조 참가인 혼자 항소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방송했어. 나 혼자 항소할 거야. 혼자 항소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에서. 예. 항소인이, 네. 아, 이건 1심이구나. 1심 말고. 항소심 거. 여기 있네요. 네. 원고는 항소 안 했고, 나 혼자 항소했어요. 원고 보조 참가인 혼자 항소해서 그리고 상대 측 피고 측에는요 아이고 변호사가 있네요 변호사가 그나 혼자 상대 측에 택시회사와 택시공제조합의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 8월 16일 날 선고됐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 취소하라. 그럼 뭐예요? 내가 졌던 거 이긴 거예요. 100대 빵이죠. 예.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택시의 잘못이다. 왜 그런지. 자, 상대가 택시가 오던 도로는 원고가 가던 길보다 좁았다. 그러면서 상대가 더 늦게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는데 일시정지 그냥 진행했다. 그리고 블박차 빠르지 않았다. 아, 그렇다면, 블박차 뭐 잘못했어? 100대 빵이지! 100대 빵이지. 또, 한편 상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원고는 항소 안 했잖아. 원고 항소 안 했으면은, 아, 그러면 그냥 끝난 거지. 뭘 원고 보조 참가인 혼자서 항소해? 그건 항소는 부적법해. 아니야. 네. 원고는 돈이 없어서, 원고 그
블박차 보험사가 돈 많은 보험사인데 항소심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항소를 안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항소하는 거지. 항소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거야.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만일 그 상대가 뭐 항소권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소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조청약 신청하세요. 나는 이건 끝까지 백대빵이다라고 주장할 때는 보조청약 신청해야 보험사가 항소 안 하더라도 나 혼자 항소해서 이렇게 멋지게 백대빵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블박차 보험사 직원 얼굴 혹시 보셨나요? 담당자? 예, 담당자가 죽어도 항소 안 해준다고 그랬던 그 담당자 얼굴 어떻게 됐을까요? 똥 씹은 표정 아닐까요? 똥!